영암에서 열리고 있는 전남체전이 박진감 넘치는 경기뿐 아니라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월출산 자락에는 유채꽃이 만발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의 소금강 월출산 자락. 천황사 가는 길목 들녘이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 온통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110만여 제곱미터의 유채꽃 단지가 만개해 상춘객들은 봄의 정취에 흠뻑 빠져듭니다. 너무 좋아요. 월출산이 너무 멋진데 거기하고 노란색하고 어우러져서 굉장히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때마침 영암에서 개막한 제57회 전남체전은 색다른 재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구림에서 출토된 도기 유물들이 영암으로 귀환해 첫 특별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청자와 백자, 분청 등 각 분야의 무형문화재 작품들이 한데 선보인 한국도자산맥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인근 하정욱 미술관에서도 이색 전시회들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영암 지역의 근현대사를 사진과 각종 사료, 유물로 돌이켜보는 영암 100년의 기록전. 피카소 등 세계적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진품으로 마주할 수 있는 기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인 피카소부터 미국의 사실주의 작가인 벤샨, 그리고 프랑스 여류화가인 마리 로랑생,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 이유환, 박서보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남체전 주경기장인 영암 공설운동장에는 1억 원 넘는 명품 수제 자동차와 다양한 드론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주말에 열리는 전남체전. 가족, 친구와 동행할 수 있는 주말 나들이 명소로 영암군이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